눈매부부 대 바뀐 뒤 이 신형 아반떼. Nope. 안녕하세요, 카이즌 은수정입니다. 여러분, 신종 코로나 잘 견뎌내고 계신가요? 저는 집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오늘도 실내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예방 잘 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신형 아반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르노삼성의 XM3, 현대 소렌토와 같은 굵직한 신차들이 3월 달에 속속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 사과이죠. 3월 중순에는 현대의 신형 아반떼가 출시를 예고했는데요. 이 현대자동차의 대표 준준형 세단이죠. 아반떼가 풀체인지 모델로 새롭게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사실 국산 준준형의 대표 세단이었던 아반떼가 지난 2018년 하반기죠. 부분 변경 모델을 감행한 이후에 판매량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이 삼각형 헤드램프 디자인이 공개가 되면서 삼각대, 삼각반대라는 별칭 아닌 별칭을 얻기도 했어요. 지난 1월과 2월에는 국산차 판매 등록 대수 10위권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서 명성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반떼 디자인이 퇴보했다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현대자동차는 눈물을 머금을 수밖에 없었죠. 보통 페이스리프트가 단행된 이후에 약 1년 반 만에 풀체인지 모델을 내놓는 일은 사실 흔치가 않은데요. 판매량 감소와 또 소형 SUV들이 생애 첫차 타이틀을 겨누고 있기 때문에 이 아반떼 입장에서는 조금은 조급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7세대 신형 아반떼가 한창 테스트 주행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미 여러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유출 이미지가 공개가 됐었죠. 이 신형 아반떼는 신형 소나타 그리고 신형 그랜저의 뒤를 이어서 현대자동차의 디자인 언어 센슈어스 스포트니스를 적용한 세 번째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새로운 플랫폼까지 적용이 됐기 때문에 더 낮고 길어진 형태가 눈에 띄죠. 일각에서는 중국형 세단인 라페스타 디자인과 유사하게 나올 것이다 라는 예측을 보이고 있는데, 이 라페스타의 디자인으로 밀어봤을 때 신형 아반떼는 조금 더 단정하기보다는 한층 날카롭고 공격적인 모습이 연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 모델인 소나타의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신형 아반떼 역시도 몸집을 조금 키웠습니다. 전장은 기존 모델보다 30mm가 늘어난 4650mm로 경쟁 차종인 K3가 4655mm니까 두 차종의 크기는 비등할 것으로 보여요. 최근 현대자동차의 신차에서는 빛을 테마로 이용한 디자인이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죠. 바로 라이트 아키텍처입니다. 이 신형 소나타에서는 히든 라이팅 램프라고 해서 선을 강조했고요. 신형 그랜저는 면발광을 통해서 개선을 표현했죠. 신형 아반떼는 위장막 차량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눈매 부분에 적용되는 것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측면부는 낮게 깔린 차체에 패스트백 스타일의 루프라인이 더해지면서 쿠페형 모델처럼 스포티성이 짙어졌어요. 5스포크의 휠 디자인까지 외관과 상당히 잘 어우러진 모습입니다. 이 후면부를 보면요, 지금까지 공개됐던 위장막 차량들과 또 최근에 출시된 3세대 i20의 디자인으로 짐작을 해볼 건데, 역시나 하나로 연결된 형태의 리어램프 디자인이 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 바뀐 외관 디자인만큼 실내 편의사양들도 대대적으로 개선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실내에서 새로운 디지털 계기판은 신형 소나타를 닮은 모습이고요. 또 가로로 길게 연결된 송풍구는 신형 그랜저의 모습이 연상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모니터 하단에 기존의 공조 버튼들이 나열되어 있었다면 신형 아반떼에는 모니터의 좌측과 우측에 새롭게 자리를 잡으면서 풀 터치식 디스플레이는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가장 큰 특징은 최신의 트렌드를 따른 전자식 변속 버튼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밖에도 신규 스티어링 휠에는 소나타를 닮은 디자인이 장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간은 전폭과 휠 베이스가 각각 10mm, 20mm가 늘어났고 또 새로운 플랫폼까지 채택이 되면서 실용성은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엔트리 모델이었던 현대 엑센트가 단종이 되고 또 기존의 아반떼 부분 변경 모델이 부진을 계속해서 겪으면서 그 공백기를 소형 SUV들이 새롭게 메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소나타의 버금가는 상품성과 실용성으로 아반떼가 견제 능력치를 키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엔진 라인업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디젤 엔진은 제외를 시켰고요. 스마트 스트림 1.6 가솔린 엔진을 중심으로 1.6 가솔린 터보 엔진도 품을 예정이에요. 신형 아반떼부터 아반떼 스포츠 대신에 아반떼 M9으로 네이밍이 변경될 가능성이 제기가 됐죠. 그런데 이 8단 DCT를 적용한 벨로스터 N이 인증을 최근에 받았어요. 신형 아반떼가 새로운 플랫폼이 채택되기는 했지만 이 벨로스터와 같은 준준형 크기를 가진 만큼 N 엔진이 적용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BMW 하면 M이 딱 떠오르는 것처럼 현대자동차는 준준형 세단이라고 하면 아반떼가 떠오르기 마련이죠. 아반떼 N이 나온다면 BMW M만큼의 상징성이 부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고성능 모델의 수요는 적지만 이 현대자동차 측에서도 소비자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서 M모델을 출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도 좀 듭니다. 이외에는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또 전기차 등의 친환경차 모델 라인업에도 주력한다는 포부를 밝혔어요. 이 최신 모델이다 보니까 안전사양들도 기본 모델부터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 아반떼의 경우에는 선택 옵션으로 현대 스마트 센스 패키지 1을 적용할 경우에만 전방 충돌 방지, 차로 이탈 방지, 또 운전자 주의 경고 등의 기능들을 만나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K3와 또 현대자동차의 소형 SUV죠. 베뉴에는 이미 이 요소들이 다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이 신형 아반떼도 흐름을 따라서 이 안전 기능들을 기본 모델부터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듭니다. 질 수 없잖아요. 업계의 2인자로 꼽히는 K3는요, 2018년 말에 이미 풀체인지 모델을 내놓았고요. 그해 하반기에 2019년형 모델까지 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갈고 있는 아반떼가 나온다는데 이 K3가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기아 자동차는 K3 부분 변경 모델을 올해 하반기에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에야말로 이 두 차종의 빅매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3월에는 신형 아반떼뿐만 아니라 제네시스 G80도 출시가 될 예정이었는데요. 현재 신종 코로나의 여파로 이 G80의 출시 연기설이 솔솔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형 아반떼 역시도 출시가 조금은 뒤로 밀리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만약에 3월에 출시 예정이었던 아반떼가 조금 더 뒤로 밀리게 된다면 그 공백 기간만큼 현대자동차는 아반떼에 더 공을 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가격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각대라는 오명을 벗어 던지고 개선된 상품성과 디자인으로 이 본래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저는 또 신형 아반떼가 출시된다는 신차 발표회가 열리면 또 그곳에 가서 발빠르게 아반떼에 관련된 정보들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계속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스크도 잘 쓰고 다니시고 손도 자주 씻으셔서 예방을 미리미리 하시길 바라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